그럼 저쪽 길을 일단 다시 만들고 옵시다. 일단 저 그냥 틀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구가 세 개구나. 아, 이길 자체가 동력원인가 보다. 이길 자체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이쪽으로. 어쨌든 근데 나도 건너갈 길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건너가는 길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못지 나오잖아요? 저쪽에서 길을 못 만지나? 아, 지금 만족도 안 되는구나. 잠깐만, 이거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거를 그냥 길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서.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올라가서. 아니, 출구 이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이쪽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일단 해보게. 일단 만들어진다. 되네. 일단은 지금 길두개 만들면 된다는 걸 일단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구로 이쪽으로 빼면 돼 이제. 아니 지금 가서 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만 저로 가자. 이쪽 가서 이것도 밑에 보면 퍼즐이겠네. 이거 퍼즐 두 개겠다 그러면은. 왜냐면 출발지가 두 개니까. 뭐 이렇게 하고 노란 거 끄면 안 되죠. 노란 거 끄면 문이 닫히겠죠. 다시 노란 거 끄면 문이 닫히겠지. 다시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노란색을 좀 다른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노란색 저 바꾸고 가야겠다. 아니 주황색을 컴퓨터 나누고 파란색 일자로 그으려면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동시에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노란 거를 흰 거를 먼저 묶으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얘로 이쪽으로 해서 흰 거를 묶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감싸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이쪽 가서 올라가서. 그래 주황 연결했으니까 파란색을. 아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흰색 검은색 불기 못하잖아. 아 잘못됐다. 저기 주황 잘못 만들고 왔다. 아 주황 잘못 만들어 갔어. 잠깐만요. 나 주황 잘못 만들고 왔거든요. 잠깐만 다시 좀. 다시 주황색 잘못 만들고 왔어. 다시 올라가서. 근데 컴퓨터로 지금 좌우로 나눌 수가 없는 게, 얘는 지금 좌우로 못 나누잖아요? 왜냐면 하나씩 있으니까 지금. 그거 하려면 파란색 붙어야 되거든요? 일단 얘 이쪽으로 돌려놓고요. 다시 이걸로 돌려놓고. 다시 이쪽 가서. 이쪽으로. 이쪽 가서. 올라가서. 자, 이거. 얘를 좌우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좌우로 나누기 전에, 얘를 이렇게 검은색 하나 데리고 가면 돼요.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쪽 가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 다시 수정해야 돼, 다시. 저거 중앙에서 다시 수정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쪽으로 이거 한 4번 정도 왕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옮기면서 이쪽을 얘가 이렇게 두개 가져가고 그럼 이쪽 가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인데 검은색. 아 제가 흰색까지 데리고 오면 되겠다. 잠깐만 저 주황색이 흰색 먹고 오면 되겠다. 잠깐만요 다시 좀. 주황색이 흰색 먹고 오면 될것 같아요. 되나 이거? 아 잠깐 이렇게 만들면 내가 흰색을 못 먹지? 잠깐만요. 내가 흰색을 먹고 올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왼쪽 위 올라가서 이거를 이렇게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왼쪽 위 왼쪽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했다. 내려가서 오케이 됐어. 자 여기는 무슨 어?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스위치 같은데요? 지나가야 되네요. 엘리베이터인가 보다. 이거 엘리베이터 엘레..어 퍼즐 오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여기는 무슨 이런데도 녹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주의 깊게 봐야 돼. 주의 깊게. 그리고 위에도 봐야 돼요. 위에 막 환경 퍼즐 이런 거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가니? 여기가 여긴가? 여기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그림 만들고 푸는 거는 여기 밑에서 해야 돼요. 밑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밑에 바닥판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닥판 이거 이거 이렇게 두 개 될 거야 아마 두 개. 아, 끝나는 데가 이거 오렌지색으로도 해야 되나? 그러면 이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내가 파란색으로 끝냈잖아요. 이거 혹시 주황색으로도 하는 정답이 있는 건가? 또 다른 정답? 또 다른 정답이 있는 건가? 해볼까요? 지금 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나중에 오는 것보다 지금 하고 오자. 아, 엘리베이터 또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 하고 와보자. 하고 와보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 이 게임 정말 무서운 게임이다. 무서운 게임. 공포게임이에요. 공포게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퍼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근데 내가 여기 막으면 안 되잖아. 근데 막으면은 주황색이 못 지나가잖아. 아, 알겠다. 이거 일단 그림 만들어요. 그림 만들고요. 알겠다. 그림 만들고 주황색을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을 만드는 거야. 주황색 없애는 게 아니고 주황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건너갈 수 있잖아. 저쪽에 건너가서.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니야. 잠깐만요. 아, 이게 맞아. 건너가서. 그럼 내가 이쪽으로 다시 건너갈 수가 있잖아. 파란색 없앨 수가 있어, 이제. 파란색 없앤 상태에서 주황색을. 그러니까 파란색을 이쪽으로 갈 수 있어. 파란색을 그냥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잠깐만요. 아, 주황색 잘못했다. 잠깐만. 다시. 주황색 잘못했어. 잠깐만. 다시 건너가서 올라가서. 자, 이거를 감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건너가서 위로 올라가서 파란색을 막아요. 이렇게 막아서 이쪽 불게요. 그럼 파란색이 그냥 이쪽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니까 이 파란색을 이쪽으로 보내고 주황색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없애면 내가 건너갈 수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주황색 연결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주황색이 그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잉?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강? 파란색 필요 없고? 어? 잠깐만. 아, 문이 안 열리지 그러면. 아, 문이 안 열리지. 어, 전이 안 들어가죠? 아, 근데 이거 그냥 파란색 꼽으면 되는데. 잠깐 건너갔다 오면 되는데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데? 아, 저 검은색까지 감싸고 올게요. 잠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됐죠? 이렇게 하고 파란색 그냥 옆에 꼽아놓고 오자. 그럼 된다. 이렇게 하고 파란색 그냥 옆으로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꼽아버리면 돼. 그럼 돼. 그러면은 전 들어오죠? 그 다음 이거 주황색 방금 만들었던 거 하면 돼요. 올라가서 이거 그냥 이쪽 꼽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전 들어왔죠? 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 이쪽 아니지. 그 다음 이쪽 가서 요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주황색으로 그게 만들었어. 오케이. 성공. 물 마시고 있습니다.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갑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이거 퍼즐 아까 풀었어요. 황금 퍼즐이 있나 없나만 잘 확인하면 돼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중. 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나갈 때 퍼즐을 몇 개나 수정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냐? 아니 나가는 곳은 출구가 있겠죠. 밑에 출구가 있겠지. 설마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설마?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 내려가고 있는 중. 오케이 또 다른 퍼즐이 발견했는데 그 전에 황금 퍼즐부터. 이쪽 보니까 색깔이 다르네. 이거죠? 좋아 이것도 풀기잖아. 이것도 풀기잖아. 두 개였어 두 개. 자 이거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옛날 구국민의당 안처 그 아 뭐야 구국민의당 로고. 저 저거는 뭐냐면 하나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 돌려도 되니까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우니까 또 수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무시됐죠? 그 다음 아 네 개 다 풀어야 되는구나. 어 저기 뭐냐? 열려 있는데 근데. 아닌가 이거 문인가? 유리문인가 이거? 유리문이네. 자 이거는 하나 또 무시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또 뭐 동시에 뭐 만족하는 뭐 그런가 보다.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볼게요. 이상하게 지금 너무 쉽거든요. 뭐가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게 아니고 뭔가 있어 지금. 저게 무시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그냥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풀어볼게요. 얘를 무조건 없애야 돼. 왜냐면은 얘를 안 없애면은 나갈 수가 아니고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네 개 다 풀었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있던 곳이 퍼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뭘 대칭이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 퍼즐이었어 퍼즐이었던 거임.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퍼즐의 퍼즐죠? 퍼즐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모양 다시 볼게요. 이게 요거고 이게 밑에 세 칸이고 근데 네 개 다 이으면은 이게 지금 5 곱하기 5거든요? 5 곱하기 5니까 이게 세 개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퍼즐을 푸는 건데 이 퍼즐이 아니면은 지금 풀고 있는 퍼즐이 내가 지금 잘못된 퍼즐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모양이 지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니까 무슨 속이냐면은 두 개잖아요. 두 개 중에 선택한 거 이거는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얘는 상관이 없어. 내가 국민의당으로 얘를 지웠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를 가져가야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 왜냐면은 얘가 네모라서 무조건 여기에 포함돼.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이게 맞아. 이걸 가져가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거는 둘 다 모양이 똑같지 않네. 대칭이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일단 이게 맞습니다. 그 얘는 이거 살리고 이거 없애면은 겹치고 얘도 이거 아 이거 똑같아 상관없어 이거 똑같아. 아 이거 나 이거 못 돌리는구나. 다 못 돌리는 거죠. 얘는 돌릴 수 있는 거고 아닌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선 돌릴 수가 있는데 이 퍼즐에서는 못 돌리나? 이 퍼즐에서는? 왜냐면 이 퍼즐에서 기울어지지가 않잖아. 여기서 못 돌리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냥 해보죠. 아 근데 이거 시점도 막 이렇게 돼 있어. 엄청 헷갈린다. 내가 만든 모양 자체도 중요한 거죠. 일단 세 개짜리가 여기 들어가고 대칭이니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되거든요. 절대 안 되네 이거. 이거 세 개 절대 못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모로 살려야 되네 이거. 그러니까 세 개짜리 절대 안 되죠. 네모 살리는 게 맞죠. 네모 어떻게 살리지 잠깐만. 네모 어떻게 살려 근데 이걸?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됐다 잠깐만 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알겠다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야.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네모 모양 생겼죠? 오른쪽 위에 2 곱하기 생겼죠? 왼쪽에도 2 곱하기 2 생겼죠? 됐네 된 거 아니야? 됐다 성공. 오 뭐야? 공포게임이야. 고뇌하는 사람?
퍼즐. 이거는 컴퓨터 두 개. 채팅이 색깔이 보라색인데 상관없겠죠? 뭐야? 아, 타임어택이다. 타임어택인데. 타임어택인데 이거를 아 바뀌네 이게. 이거 둘 다 풀어야 되나? 빨리 아니면 하나만 풀어도 되나? 빨리 하나 풀어볼게요. 색이 왜 이러냐? 아, 다른 색이구나. 오케이, 이거 됐고. 와, 이거 두 개 빨리 풀어야 되네. 미치겠다 이거. 둘 다 풀어야 돼 이거. 아, 야, 여기 돼 있네. 하나 깨져 있어. 다행이야. 자, 이거는 모양이 이렇. 아, 이거 저 아. 잠깐만. 이게 와, 괜찮아. 하나 고정돼. 타이머택이라고. 괜찮아. 드디어 산한 시즌 2 오는 거냐? 자, 이거 바꿨습니다.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쉽다. 쉬운 거 나왔다. 우와우. 우와. 우와. 일단 이거 점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오 360도야. 오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내려서 오케이 이거죠. 그 다음 게 열렸어요. 아, 잠깐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 다음 거 이거구나. 그 다음 거 이거는 흰색이랑 검은색 나누는 거죠? 오히려 나누는 거니까 방향이 대놓고 가이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더 쉬울 수도 있어. 왼쪽으로 검은색 불기 시킵니다. 그 다음에 흰색 가져가서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흰색 가져가서 검은색 불기하고 이쪽으로 오케이. 다음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L이랑 J, LJ. 어, 이제 저기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L이랑 J를 붙이니까 붙거든요, 쟤네가? 붙으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잠깐만. LJ. 어? LJ 안 붙... 어? 어? 아! 어? 아, 쉽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내려서 아, 쭉 올려 이렇게 됐죠. L이랑 J죠. AJ. 오케이, L하고 J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J잖아요. J 거꾸로 된 거잖아. L J. 그 다음에 이거는 검은색 흰색의 홈페이토가 저쪽 위에. 이거는 아, 기둥은 다 휘어 있어요. 기둥은 다 휘어있었어. 얘 좀 유난히 많이 휘어있네. 자, 이거는 시작점 여기니까 아, 대칭이네 이거? 잠깐만, 대칭이잖아 이거. 그럼 얘네 컴퓨터를 먼저 두 개를 감싸고 즉 쓸고 막으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색 이랑 흰색을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아, 그냥 끝내고 싶다 그냥. 먼저 쭉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그 다음에 한번 더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이쪽 다시 가.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러면은 아, 저거부터 풀고 오자. 저거. 이거부터 풀고 올게요. 컴페이터 두 개. 이거는 그냥 와리가리 하면 되겠다. 와리가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겠다. 이거는 두 개씩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그냥 두 개씩. 아,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갔다가
끝내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 평가가 그 다음 거. 자 이거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지나가야 돼요. 나누지 않고 가운데 지나가야 돼요. 나누지 않고 가운데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히죠. 그러면은 돌아가 쭉쭉 돌아가서 이쪽 반대편으로 서는 거. 이렇게 아유 근데 아 이렇게 아 어? 아 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를 올라갔다가 이렇게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서로 붙어있습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오른쪽에 있는 봐봐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위로 해서 위로해서 아래쪽 이어지죠.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 다음 건 점 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건 아예 대놓고 어? 스타트가 이건 어디가 출발지 몰라. 정답이 3개야. 정답이 여길 수도 있고 정답이 여길 수도 있어. 가운데는 의미가 없네요. 일단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정답 아니다. 오른쪽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왼쪽이다 무조건. 무조건 왼쪽이다. 이쪽 가서 올라가서 찍고 왼쪽 가서 내려가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막다른 게 생기면 안 돼. 잠깐만요, 막다른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다시 못 가. 이거를 계단으로? 안돼.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막다른 길이 생기잖아요. 계단 만들면 막다른 길이 생겨요. 잠깐만 나 지금 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다시 가서 여기 한번 찍고. 잠깐만 뭔가 된다. 이거 봐, 이거 반대쪽으로. 아닌데? 이미 막다른 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밑에가 큰일 났어. 너무 배고파서 힘이 안 나. 이거를 잠깐만요. 출구가 내려가서 두 칸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쪽 가서 이렇게. 잠깐 뭔가 된다. 또 막다른 게 생겼어. 아니야, 아직 안 생겼어. 잠깐만. 막다른 게 생겼는데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오면 되나? 잠깐만. 됐다. 오케이 성공. 그 다음 거죠.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거는 내일 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